아내 이름하고 딸의 이름이 앞자를 따가지고 이하 반대 많이 했죠. 아 진짜요? 반대 많이 했는데 네. 결국 이해해주더라고. 많이 힘이 되고 우리를 서포트를 많이 해준 게 가족들이니까 가족들이 이름을 따야겠다.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 지었어요. 처음 이렇게 열게 되신 그 계기 같은 건 어떤? 옛날에 처음에 직장 생활하기 전부터 네. 나중에 언젠가 한번 책방을 열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처음에는 한책방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신간도 같이 취급하고 중고서도 같이 취급하는 그런 서점을 좀 하게 됐어요. 저는 책 자체보다는 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좀 마음대로 신간이 들어오면 저도 막 읽어보고 싶어요. 근데 신간이니까 제가 만지면 때가 타고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조심조심 보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옛날부터는 신간보다는 내 편히 책을 막 보기도 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헌책방을 좀 해보고 싶다. 그러면 책이 좋아서 그래서 뭐 단순한 생각이죠. 어떤 난 이런 책을 들여놔 이런 기준 같은 것들 얘기해주시겠어요? 도움이 될 만한 책들.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. 물론 책 중에 그런 책들도 있어요. 잔소리 12시프리 용으로 볼 수 있는 책도 있는데 그냥 잠깐 보고 휙 버리는 책. 물론 저는 그 책 자체에 대해서 책은 뭐 순간이고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뭐 소중하게 다루고 뭐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잘못 주입받는 그 교육방식이잖아. 책은 소중하고 모든 길은 책에 있다. 그건 옛날 얘기고 책 중에 정도 보면 안 되는 책들도 많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잘 이 책을 이해가 안 된다. 잘 모르겠다는 책은 그걸 물론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야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 분야는 내가 너무 무해한다. 저는 모르는 책을 갖다 놓고 그냥 판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거는 이제 빼죠. 또 그런 기준으로 입고를 하고 있어요.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나요? 태도의 말들? 이게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있는데 나는 용기 내어 물었다. 뛰어난 작품을 읽고 나면 때때로 저자를 작품과 동일시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정작 저자를 만나면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김희경, 어떤 다른 작가인데 네. 김희경은 씩 웃으며 답했다.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없다니까요. 수분간 꿀밤 한 대를 맞은 기분이었다. 책을 읽은 것이지 저자를 읽은 것이 아닌데 왜 책을 읽으면 존경할 대상을 찾았을까?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책 쓰는 자아만 만났을지도 모른다. 인상 깊더라고.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책 쓰는 자아만 만났을지도 모른다. 가끔가다 그런 게 있잖아요. 책이 내용이 좋다고 해서 그 저자도 똑같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. 정말 그 책을 쓸 그 당시에 그 사람만 생각해야지.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.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쓰는 도중 다 쓰고 나서 다 저자가 책 다 썼다? 그리고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종이든 전자책으로든 딱 출판되는 그 순간 그 책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 책에 대한 모든 소유는 그 저자를 벗어났다고 표현을 해요.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저자는 자기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책을 썼어요. 근데 책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. 그 순간은 그건 독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저자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책 자체가 괴짓다고 해가지고 저자를 우상제한다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약간 좀 더 책을 가볍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래요. 네. 지금 저희 책방에 있던 책인데 다시 재입고는 아닌데 네. 그 아무튼 시리즈 아시죠? 네네.
거기도 있더라고. 네, 있는데 책 중에 아무튼 서자라는 책이 있어요. 네.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? 그 목수예요. 아 맞아 맞아. 예, 네, 목수가. 주로 그 책장과 뭐 책꽂이 뭐 이런 책 관련된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데 난 그분의 그 생각이 참 마음에 드네요. 이게 보통 목수, 목공 이렇게 하면 책이란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. 그 책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그 신념이랄까 그런 걸 그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보통 이 거리에서 흡연적으로 커피 마셨죠. 이런 커피 같은 걸 마시고 특히 뭐 스타벅스 같은 데 비싼 데 가면 좀 비싸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부담없이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책을 고를 때는 되게 고심을 해요.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조금 다 봐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라든가 그때는 책이 한 권값이 거의 집 한 채값이었대. 왜냐면 그때는 어떤 인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일들이 손으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책을 많이 못 찍어내니까 책 자체가 중요하고 또 정말 그 귀족들이라든가 양반들만 볼 수 있는 책이니까 비쌌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책이 너무나 대중화되고 또 책이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책이 여기 얼마 안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여기 책과 세계라는 책 있죠. 이거.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? 4,800원이에요. 어, 네. 엄청 싸거든요. 네. 커피 한 잔 값이죠. 그럼 우리가 커피 마시고 다 먹으면 보통 버리잖아요. 근데 책을 왜 안 버린다는 거예요? 책도 한번 읽어보고 어? 다 봤네? 그럼 버리든지 누구 주든지. 그런데 사람들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완독을 해야 되고 중요한 어떤 문화적 재산이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함부로 뭐 밑줄 긋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잘 보관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. 책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. 책이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처럼 부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커피점 들어가든 커피 한 잔 마시고 버리는 것처럼 책방에도 부담 없이 들어와가지고 어? 책 한 거 볼까? 보다가 아예 재미없어 안 봐. 예를 들어 우리 음식 먹다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. 네. 근데 책은 재미없는데 끝까지 보려고 그래. 말이 안 된다는 거지. 책도 하나의 상품인데 물론 다른 상품과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지적 자산 같은 것 뭐 그런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얘를 다른 그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우상화한다든가 뭐 가치가 너무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.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힘들지.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저도. 네.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책 볼 때 막 밑줄 긋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책방을 운영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. 이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 그 인스타그램에 책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올리는 것 중 이런 게 나와요. 아, 신간이 들어왔는데 읽어보니까 참 재밌었더라고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를 자기가 읽고 과연 팔까 안 팔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물론 조심스럽게 보면 되죠.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. 지금 책 재밌으면 이렇게 집에 와서도 보고 밑줄도 긋고 싶고 그때 물론 자기가 사서 보면 되죠. 자기 집, 자기 책방에 들어온 책을 자기가 산다기 어필이 있긴 하지만 안 판다는 생각으로 원래 밑줄 긋고 그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할 책이 없어. 사람들이 책을 그래도 요새는 좀 적게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책방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뭐 그리고 일단 그래도 볼 분들은 보더라고요 책을. 책 사람들이 책을 안 보긴 하지만 네.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보게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책방이 전혀 없을 때하고
책방이 생겼을 때 지나가다가 책방이 있네? 한번 들러가 볼까? 그러다 보면 책을 또 고르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그런 책방을 계속 유지해놓고 책방이 존재 있는 거 아니야?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? 네. 책방의 유지되어 있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가족들이라는 생각이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가족들이 희생해주고 도와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혼자 이런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믿지 않을 때 가장 미안하지 고맙다기보다는 좀 미안하지 지금도 미안하지 왜냐면 이게 무슨 엄청나게 돈이 생기는 그런 업종도 아니고 이해해주니까 가장 미안하지 고맙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.